네,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TV입니다. KEC, 인성정보, 평화산업, LNF, 그리고 버킷스튜디오, 카카오, 한국가스공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TV 살펴보시면요. 첨보와 FNF 홀딩스, KG 이니시스, 텔레칩스, 대주전자재료, LNF, 효성첨단소재와 한국가스공사까지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일경제TV입니다. 현대백화점과 CJ대한통운, 인선ENT, LNF, 텔레칩스, 카카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MTN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쇼박스, 한솔케미칼, LG화학, KEC, LNF, 카카오, 루트로닉, 한솔케미칼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자님이 준비하신 종목은 몇 가지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인데요. 그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가 아직 허용이 안 된, 말 그대로 좀 불법인 나라인데요. 최근 그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이 보이고 있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가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면 네.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성정보 회사 이름만 들어도 뭔가 IT 기업일 것 같은 네. 그냥 IT 솔루션 기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IT 솔루션 기업이고요. 그 매출 비중을 봐도 IT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을 지금 그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헬스케어 사업도 매출이 나긴 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0.2%밖에 안 돼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격으로 관련주로 꼽혔냐 보면은 그 원격 임상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의 국책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업계에서도 인성정보가 관련 노하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가 있어서 성장이 자체가 더딘 상황이지 지금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지금 솔루션 그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원격으로 이제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뭐 코로나19로 지금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리 지금 원격으로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다만 국내에서 그 원격으로가 전향적으로 허용이 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여지는 사실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게 정말 허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실적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허용하게 된다면 일단 그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올 텐데 일단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게 의사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원격 의료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포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원격 의료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IT가 뒤처진다. 좀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격 의료는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의료를 하려면은 뭐 나의 그 체온이나 뭐 이런 관련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인성 정보처럼 이렇게 IT를 통해서 그런 것들 연결해 주는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것들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뭐 원격으로 관련주라고 해서 뭐 인성 정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 기업들이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시고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런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가 어느 쪽으로 좀 허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원격 의료가 필요성이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 의료 이제 의사 단체 분들이 좀 이렇게 반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한 50세 미만 중에서 뭐 백신 접종을 다 마친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집에서 치료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에서 뭐 체온계, 뭐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한 그런
측정 기기를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또 관련 기업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관련 VC나 이제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는 이제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해외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국내도 그런 초기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기업들을 좀 팔로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로는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재 인성정보 1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격지료 관련주들 뭐 비트컴퓨터나 라이프시멘틱스도 3에서 4%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쇼박스인데요. 지금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이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덕분인데 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역량을 뭐 인정하고 있다는 건 익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련 콘텐츠주들을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쇼박스 지금 뭐 계속 추석 연휴 때 오징어 네. 게임 봤냐 이런 네, 질문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못 봐서 좀 네. 아쉽기는 하는데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그 궁금하더라고요. 열풍이 지금 어느 정도인 거죠? 네, 사실 뭐 국내선 잘 나가신 거 다들 잘 아실 테고 네. 그 글로벌리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는데 그 세계 영상 콘텐츠 수위 집계 사이트가 있는데 넷플릭스 패트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한국 영화 승리호 뭐 살아있다 이게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로서는 오징어 게임 2위가 지금 최고 성적입니다. 그리고 1위 같은 경우는 영국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여기도 이것도 엄청 인기가 많은데 이 다음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행 열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을 포함해서 멕시코, 일본, 태국 등 22개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1위 콘텐츠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특히 미국 넷플릭스 정상에 오른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열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열기가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쇼박스나 마찬가지로 버킷 스튜디오도 25%의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박스도 17%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징어 게임 수혜주 찾기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쇼박스랑 오징어 게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버킷 스튜디오는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쇼박스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제작했거나 유통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잘 나가면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먼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작사가 사이런 픽처스라는 곳인데 비상장사예요. 그러면은 이 비상장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찾게 될 텐데 이 비상장사의 지분을 가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버킷 스튜디오랑 쇼박스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소속사의 지분 네. 15%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관련주로 꼽혔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과거에 지분 투자를 한 인연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지분을 엑시트해서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인연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당장 실적으로 반영될 연관성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오르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네. 예. 근데 아마 이미 지금의 주가 상승 차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뭐 실망할 게 없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계속 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콘텐츠들이 그 공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흑행까지 아니어도 그 전에 공개됐던 DP 같은 경우에도 뭐 J 콘텐츠들이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DP 흥행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개될 그 넷플릭스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 여기가 어디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한번 흥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내가 한번 나의 감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도 삼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영화 대본만 보고 실제 영상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극장 딱 개봉했을 때 극장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재미없으면 아 투자 망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앞으로 넷플릭스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제작사가 어디인가 찾는 것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초록빛 미디어도 JTBC와 함께 80억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또 0.38% 소폭의 강부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쇼박스와 또 버킷 스튜디오 두 자릿수의 상승세 이어간다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게 반등이 네, 나온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좀 상황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좀 기분 좋은 주주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바닥인 건가? 네. 뭐 신의 영역이겠죠, 예상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닥이라는 거야, 어쩌라는 네. 거야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 많을 텐데 뭐 전문가들의 그 의견, 그 업계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그 아직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이르고 지금 너무 저가라고 생각하는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가장 문제였던 그 금소법이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각종 보험 비교 서비스를 지금 잠정을 중단한 상태고 이 투자 서비스도 개편을 했지만 당장 뭐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카카오페이 IPO 그대로 가냐 안 가냐 이런 그 시장의 의구심도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당장 또 다음 달에 국정감사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이장을 지금 공식 국감 증인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달까지는 불확실성 이슈가 계속 있지 않겠냐. 그때 한 번 더 만약에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큰 이슈가 있었다. 그럼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좀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NC소프트도 굉장히 이제 게임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크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그런 것들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증권가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부정적인 전망이 아직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플랫폼 사업 규제는 가치 하향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18만 2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17%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규제 이슈 발동 이후에 주가 조정을 지금 거친 건 사실이나 아직 규제 이슈가 지금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었는데 뭐 당분간은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붙으면서 현재 4.3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0.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